얘들아, 이리 좀 와보렴. 너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잘 왔어. 왜 그래, 할머니? 우리한테 뭐 부탁할 거라도 있어? 리월황을 위해 그렇게 큰 일을 해줬는데 또 너희에게 폐를 끼칠 순 없지.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 너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한단다. 선물? 리월에 머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예의 차리는 말도 배웠구나. 하지만 이 선물은 사양하면 안 된다네. 너희가 전에 척진영을 찾으러 주전자에 들어갔을 때 요 녀석이 하는 얘기를 들었단다. 둘이 자주 야외에서 노숙한다면서? 앞으로 여행을 계속해야 하는데 날마다 노숙할 순 없지 않니? 이 할미가 나이는 좀 많지만 외경의 능력을 쓸 순 있거든. 그들이 얘기 안 해줬니? 나와 내 친구들은 제군의 은혜를 입어 4만 5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단다. 다른 능력은 됐고 외경만 설명해주마. 이건 자유로운 작은 세계를 창조해내는 능력이야. 저번에 너희가 들어간 그 찻주전자가 바로 이 능력으로 만들어낸 작은 장난감이지. 그렇게 신기한 주전자가 고작 장난감이라고? 그 찻주전자는 아무것도 아니란다. 속세를 벗어나야만 세계를 창조할 수 있거든. 제군께서 예전에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우셨던 거야말로 대단한 거지. 이제 지난 이야기는 그만하자꾸나. 근데 너희에게 줄 선물을 완성하는데 재료가 좀 부족해. 응, 우린 뭐든지 잘 찾는다고. 재료를 수집하는 것도 우리 특기야. 자, 진정들 하거라. 너희들이 갈 필요 없어. 내가 벌써 손발이 빠릿빠릿한 녀석한테 부탁해뒀어. 그리고 그 재료들은 아주 특별해서 너희들은 찾기 힘들 게야. 지금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재료도 있고. 예를 들어 적화주 강가 밑에 금빛 진흙마릴새. 이런 흙을 채굴하려면 먼저 유리백합이 만개한 곳을 찾아야 해. 그리고 나서 유리백합의 뿌리를 따라 밑을 파야 하지. 운이 좋아야 한 상자 건질 수 있어. 하지만 적화주가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이런 방법으로 금빛 진흙을 채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지. 더 성가신 건 층암 거연의 취가감이야. 흑암 공장이 채광한답시고 층암 거연을 들쑤시고 다니면서부터 취가감은 거의 사라진 상태란다. 게다가 취가감은 아주 귀중하고 신성한 물건이야. 평범한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선인의 기운을 견딜 수 없어. 그 기운을 오래 받게 되면 몸에 매우 해롭지. 에휴, 그 아이가 재료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. 할머니는 선인이잖아. 할머니가 부탁한 사람도 선인 아니야? 그래. 그 아이도 선인인 셈이지. 그런 셈이라니. 리워랑엔 선인이 왜 이렇게 많아? 어딜 가도 선인이 있는 것 같아.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선인일지도 몰라. 그럴 수도 있지. 내 친구들 중엔 인간 세상을 좋아하는 녀석들이 꽤 있거든. 할머니, 저 왔어요. 응? 이 사람들은? 내가 소개시켜주마. 이 아이는 연비라고 해. 내가 일을 맡긴 그 아이지. 연비야, 이쪽은 여행자와 그녀의 동료란다.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. 알다마다요. 천암군의 공문에 두 사람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걸요. 전에 청신의뢰의 그 소동 때 천암군에 의해 용의자로 지명 수배됐고, 그 후에 절음간에서 천암군을 물리치더니 오인당과도 접촉하고, 마지막엔 할머니 일행과 함께 마신을 처치했잖아요.
그리고 칠성의 도움으로 완전히 혐의를 벗었지만 아쉽게도 날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했지. 날 좀 더 일찍 만났다면 바로 혐의에서 벗어나진 못했더라도 그렇게 낭패를 보진 않았을 거야. 다시 소개할게. 난 법률 자문가 연비라고 해.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. 이건 내 명함이야. 여기에 내 연락처와 사무실 주소가 있으니까 잘 보관해둬.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주소로 찾아와 편지를 남기면 돼. 그리고 첫 자문은 할인 혜택도 있어. 됐다. 연비야, 중요한 얘기부터 하자꾸나. 이 아이들은 지금 네 도움이 필요하지 않단다. 너무 놀라지 말게. 이 아이는 자기 자신에 관해 얘기할 때면 항상 이 모양이니까. 우리가 전에 마주쳤던 선인들과는 느낌이 완전 딴판인데. 선인? 그런 셈이지. 우리 아빠가 본인이 선인이라고 하셨으니까. 아빠는 전에 암왕제군을 따라 오랫동안 전쟁에 참여하셨다고 해. 전쟁이 끝난 후 돌아와서 우리 엄마랑 결혼하셨지. 그리고 날 낳으신 거야. 내가 다 크니까 아빠는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셨고, 그래서 난 지금 할머니랑 여기서 지내고 있어. 으이, 그건 너무 멋대로잖아. 선인들은 계약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? 리오랑을 수호한다던가 말이야. 왜 갑자기 돌아와서 결혼을 한 거야? 당연히 암왕제군과 상의하셨지. 제군도 아빠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엄마와 결혼하는 걸 허락하셨고, 두 분이 결혼할 때 축하 선물도 보내셨는걸? 이야기는 그만하자. 할머니, 부탁하신 걸 거의 다 찾긴 했는데 취가감은 못 찾았어요. 지금 층암가연이 완전히 봉쇄돼서 못 들어가요. 서류를 접수할 방법도 없고요. 아무래도 총무부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나 봐요. 그래? 취가감이 없으면 좀 곤란한데. 연비야,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? 이 아이들이 리월항을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뭔가 보답을 해야지. 저도 알아요. 할머니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잖아요. 층암거연에서 취가감을 찾을 순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. 잠깐만요. 어디 보자. 와우, 책 엄청 두껍다. 대체 뭐가 적혀 있는 걸까? 상업자문 광석 스네즈나야. 크로슬이라고 하는 스네즈나야 상인이 전에 저한테 자문을 맡겼거든요. 다 진귀한 광석에 관한 법률들이었죠. 그는 전에 취가감으로 빈혈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. 그걸 스네즈나야에 가져가서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고요. 한번 만나봐야겠어요. 그 사람이라면 취가감을 구했거나 관련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. 너도 가고 싶어? 괜찮긴 한데. 넌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.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법적 위험이 생길지도 몰라. 법으로 우릴 겁주다니. 이런 선의는 처음이야. 저 사람과 함께 움직일 때는 조심해야겠어. 벌써 교대 시간이라고? 크로슬 씨, 요새 장사는 잘 되세요? 물론입니다. 다 연비 씨가 도와주신 덕분이죠.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? 별 말씀을요. 소소한 도움만 드렸을 뿐인걸요. 저번에 취가감으로 빈혈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. 그건 어떻게 됐나요? 그 일이라면... 맞아요. 취가감을 좀 구해서 빈혈을 만들긴 했습니다만, 혹시 그 비녀에 관심 있으세요? 죄송하지만 그 비녀는 지오시라는 분께 빌려드렸거든요. 비녀를 보려면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. 그 취가감 엄청 귀하지 않아? 그렇게 비싼 광석을 장신구로 만들어서 대여한다니, 망가지거나 잃어버리면 어쩌려고. 괜찮습니다. 지오씨한테 대여해드릴 때 계약서도 썼거든요. 만약 장신구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원가대로 배상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써뒀죠. 반대로 저도 계약서에 그 비녀에 쓰인 취가감은 진품이니 가짜면 10배로 배상해준다고 말했고요. 100% 정품, 가짜면 10배 보상. 확실히 정확히 명시해두셨군요. 그럼요. 그래야 저도 손님들도 안심하죠. 이 대여 계약서는 저랑 그분이 각자 한 부씩 갖고 있으니 아주 공정하답니다. 그럼 혹시 지호 씨 집 주소도 아세요? 가서 그 빈혈을 직접 보려고요. 알죠.
계약서 작성할 때 주소도 적어주셨거든요. 지도에 표시해드리겠습니다. 고마워요, 크로슬 씨. 바로 지효 씨한테 가볼게요. 아, 진짜... 어떡하지? 맞아요. 무슨 일이죠? 안녕하세요, 지효 씨. 저희는 당신이 크로슬 씨한테 비녀 하나를 빌렸다고 해서 왔어요. 그 비녀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시겠나요? 지금은 그 비녀를 보여줄 수 없어요. 실수로 잃어버렸거든요. 머리엔 꽂지도 않고 항상 조심히 갖고 다녔는데 대체 언제 없어진 건지. 빌리는 것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원가 배상하려면 그 많은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죠? 저희 집이 원래 광석 사업을 하거든요. 근데 층암거연이 봉쇄되면서 저희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. 이미 전에 결제가 끝난 주문서도 다 밀려있어서 이 주문서들을 다 청산하기 위해 저희는 다른 광석 상인들한테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죠. 며칠 뒤에 있을 연회에 광석 상인들도 참석할 거예요. 전 그때 꼭 그들과 다음번 매입가를 협상해야 한다고요. 그 비녀도 좀 품이 있어 보이려고 빌린 거예요. 안 그럼 그들한테 무시당할 테니까요. 근데 그 비녀가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어떡하죠? 또 우리가 제일 익숙한 상황이네. 도와주신다고요? 모험가 길드에도 의뢰를 넣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. 잠깐만요. 일단 물건을 찾기 전에 그 대여 계약서 좀 보여주시겠어요, 지효 씨? 네? 그럼요.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. 여기요. 어디 보자. 맞다! 연비는 법률 자문가라며! 지효 씨 좀 도와주면 안 되나? 으이, 그건 그래. 양쪽 다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? 계약서는 다 읽어봤어요.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효 씨는 크로슬 씨에게 비녀를 원가대로 배상하셔야 해요. 게다가 여기 배상액은 시장가를 참고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군요. 취가감의 희귀도로 봤을 때 아마 실제 물어줘야 할 돈이 훨씬 많을 거예요. 훨씬 많이요? 으이, 지효 씨 좀 봐. 언제라도 쓰러질 표정이야. 하지만 모든 건 그 비녀에 박혀있는 광석이 진짜 취가감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죠. 그럼 중요한 건 미리 좀 말해줄래? 게다가 그 비녀가 없어졌는데 박혀있는 게 진짠지 가짠지 어떻게 알아? 역시 그 비녀부터 찾아야 한다고. 비녀를 찾을 수 있다면 광석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필요도 없잖아? 그렇네. 저 여러분들께 패끼치고 싶지 않아요. 물건은 제가 잃어버렸으니까 계약대로 제가 배상을 하는 게 맞죠. 얼마가 됐든 제가 전부 갚을 거예요. 이래봬도 장사꾼 집안인데 계약을 어기면 안 되죠. 크로슬 씨한테 계속 비밀로 할 순 없어요.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배상액을 한번 상의해 볼게요. 확실히 그게 제일 합법적인 방법이죠. 하지만 그 전에 비녀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. 실례지만 지효 씨, 혹시 그 비녀를 처음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? 느낌이요? 비녀에 박혀있던 광석이 마치 상급 옥석처럼 부드럽고 윤기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요. 우리 집이 옥석 장사도 해봐서 아마 제 판단이 맞을 거예요. 부드럽고 윤기 나는 상급 옥석이라? 아니야, 조사해봐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일단 크로슬 씨한테 가보자. 연비 씨,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? 지효 씨도 오셨군요. 그 비녀 참 괜찮죠? 그 비녀 말인데요. 잃어버렸다고요? 아, 지금 장난합니까? 그 비녀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?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해요. 계약대로 돈을 배상할게요. 돈이면 다요. 그 취가감을 구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? 나 원참. 아이, 됐습니다. 지금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 있겠어요. 마침 연비 씨도 계시니 당신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감정 한번 받아봅시다. 문제 없죠. 다만 정식 감정 전에 시장 조사를 좀 해야 해요.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, 크로슬 씨, 그 비녀에 있는 게 확실히 진짜 취가감 맞죠? 물론입니다. 진짜 취가감으로 만든 귀중한 비녀라고요.
가짜면 10배로 배상이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일단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고 지효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감정할 테니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, 크로셋씨. 그럼 부탁합니다. 내 비녀를 잃어버리다니. 감정 금액만큼 빠짐없이 다 받아낼 겁니다. 한 푼도 못 빠져요.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. 잠깐만요, 지효씨.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여기선 좀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죠. 무슨 일이에요, 연비씨? 혹시 배상액을 알려주시려는 건가요? 아니요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비녀에 있는 광석이 취가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뭐? 그게 무슨 말이야? 너 설마 그 비녀 몰래 찾아놓은 건 아니지? 난 모험가 길드 모험가가 아니잖아. 죽도록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잡일 같은 건 안 한다고. 그냥 추측해본 것뿐이야. 할머니한테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취가감은 땅속 깊숙한 곳에서 나는 원소의 힘이 아주 짙은 재료야. 일반인이 만지면 가볍게는 신체적 불편함이 일어나고 심각하면 성격까지도 변하지. 그러니까 절대 부드럽고 윤기 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없어. 지효씨, 그 비녀를 갖고 다니면서 혹시 몸에 불편한 곳이 있진 않았나요? 아니요,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.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. 그럼 더 수상하네요. 방금 크로스씨 주변에는 원소 흔적이 남아있는 게 느껴졌거든요. 제 추측이 맞다면 취가감은 지금 그가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. 그럼 빨리 본인한테 가서 대질하고 그가 사기꾼이라는 걸 밝혀내자고! 안 되지! 지금 바로 대질하면 분명 아니라고 잡아댈걸?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우릴 쫓아내겠지. 그리고 우리가 간 다음 갖고 있던 취가감을 바다에 버려버리면 계약 조건에 따라 지효씨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되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건 없을 거야. 그러니까 우린 리월을 샅샅이 뒤져보고 그 비녀가 어딘가 있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. 너무 생생해서 네 경험담을 듣는 기분이야. 이런 일은 많이 처리해봤거든. 이런 건 간단하고 무식하게 처리하는 게 상책이야. 더 깔끔한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다음에 알려줄게. 그럼 기왕이면 연비씨가 잘 알고 있으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? 한번 해볼게요. 하지만 그 전에 이 계약서에 먼저 서명해주세요. 에? 또 계약을 하려고? 연비는 예전에 그 누구보다 계약에 더 연연해하는 것 같아. 이건 정식으로 의뢰된 계약이잖아. 일전엔 간단한 상담 정도였지만 더 조사하려면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 해. 계약으로 맺어지지 않은 의뢰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법이라고. 알겠어요. 그럼 잘 부탁해요, 연비씨. 좋아요. 자, 먼저 이 표지에 서명하세요. 저도 서명할게요. 여기엔 주소를 쓰시고 이쪽에도 서명해주세요. 그리고 5페이지랑 7페이지, 마지막 페이지에도 서명한 다음에 이 인주로 여기에 지장을 찍어주세요. 이게 계약이야? 뭐가 이렇게 많아? 자, 이제 됐어요. 보수는 평소와 같아요. 계약서에도 쓰여 있으니 혹시 문제 있나 한번 훑어보세요. 봤는데 문제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이 계약서는 각각 한 부씩, 이건 지효씨가, 그리고 이건 제가 보관할게요. 지금은 괜찮아. 이번 일은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갈피를 잡으면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. 이런 조사 봐본 적 없지? 이번 기회에 잘 한번 봐드라고. 하지만 연비씨, 어째서 절 도와주시는 거죠? 저희도 마침 취가감을 찾고 있었거든요. 방금 크로스씨 옆에서 선명한 바위 원소 흔적을 발견했어요. 아마 취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가 정말 취가감으로 장신구를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실마리가 될 수도 있죠. 찾다 보면 진짜 취가감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. 게다가 악의적으로 법을 이용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순 없어요. 그건 그렇고 먼저 어디 보자. 광석 가공? 광석을 가공할 만한 곳이 있네요?
먼저 해치형의 석교 사장님을 만나러 가보죠. 광석 가공 쪽으론 전문가이시거든요. 크로슬 씨가 그 광석을 마을에서 가공했다면 분명 석두 씨에게 갔을 거예요. 오시겠어요? 어서 오십... 열미 씨,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? 설마 누가 저희 돌은 아무리 뽑아도 좋은 게 안 나온다고 하던가요? 양심을 걸고 전... 아니에요.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. 최근 크로슬이라는 스네즈나야 상인이 광석 가공을 부탁하러 오지 않았나요? 크로슬? 스네즈나야 상인... 아, 기억나네요. 취가감인가 뭔가 하는 광석을 들고 왔었죠. 취가감이라는 건 처음 달아본 거라 구별도 안 되고 그냥 손님이 그렇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. 게다가 손님 씀씀이가 크시더라고요.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요청하신 대로 가공해드렸고요. 그 취가감을 처리하실 때 남은 자투리 같은 건 없나요? 있죠. 그 광석은 다뤄본 적 없는 거라 연구 좀 해볼까 해서 저쪽에 돌 부스러기를 남겨뒀어요. 감사해요. 저희가 가서 좀 살펴볼게요. 단면과 무늬로 봤을 때 이건 취야맘의 부스러기 같아요. 흔히 볼 수 있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서 장신구에 많이 쓰이는 거야. 사실 취야맘이 취가감의 표면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로 증명된 건 없어. 취야맘과 취가감? 한 글자 차이잖아. 못 믿겠으면 돌 부스러기에 있는 원소의 힘을 관찰해봐. 취하맘은 원소가 들어있지 않은 보통의 광석이거든. 그래? 그럼 원소 시야로 살펴보자. 어때? 뭐가 좀 보였어? 정말 다른 거구나. 파편만 보고도 구별해내다니 지효씨 정말 대단하다. 별거 아니야.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접해봤을 뿐인걸. 담기도 닮았고 잘 모르는 사람이면 한눈에 식별하긴 어렵거든. 글자는 한 글자 차이지만 이 둘의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야. 게다가 장인한테 맡겨서 가공한 거라면 값어치가 달라지지. 자, 그만. 딴 길로 새지 마세요. 오늘은 그걸 조사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. 하지만 석두 사장님은 그렇다 쳐도 크로슬 씨는 왜... 이상해요. 그런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. 그럼 이만 돌 부스러기를 갖고 돌아가요. 연비 씨, 왜 또... 사장님,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. 크로슬 씨가 이 광석을 가져왔을 때 분명 이걸 취가감이라고 불렀던 거 맞죠? 네, 영수증도 남아있어요. 보세요, 여기. 취가감 가공이라고 똑똑히 적혀있잖아요. 다행이에요. 사장님, 이 영수증이랑 돌 부스러기 좀 빌려갈 수 있을까요? 안 될 건 없죠. 그렇지만 이걸로 뭘 하시게요? 사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. 참, 이 증명서에도 서명 좀 해주세요. 이건 이 돌 부스러기가 크로슬 씨가 가져왔던 광석에서 나온 거라는 걸 증명해줄 서류예요. 자세히 읽어보세요. 네, 알겠어요. 연미 씨,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엔 또 누가 사고를 친 거죠? 사고까진 아니고 간단한 말썽 정도예요. 고마워요, 사장님. 돌 부스러기랑 서류 가져갑니다. 증거가 있으니 이제 크로슬도 할 말 없겠지? 이거론 아직 부족해. 더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돼. 장신구로 만들려면 장신구 장인도 필요할 거예요. 어디 보자. 장신구라... 어딨을까? 맞아! 성희 씨가 장신구 장인과 종종 연락하는 것 같던데? 그녀한테 가보자. 뭐가 그렇게 쉬워? 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아는 거야?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률 자문을 의뢰하러 날 찾아오거든. 알잖아. 이곳 리워랑은 계약의 도시고 여기선 계약 혹은 법률이 아주 중요하단 거. 하지만 그 청권성이 개정한 법률은 너무 복잡해. 뭐랄까?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절대 다 읽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? 그래서 나처럼 법적으로 도와주는 법률 상담사가 인기가 있는 거지. 법적으로 도와준다고? 하지만 법은 복잡하잖아.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절대 다 읽을 수 없는 그런... 응,
그런 건 아무래도 문제 없어. 난 지금까지의 법전을 전부 다 외워버렸으니까. 전부 다? 이건 법률 전문가의 기본 소양이라고. 놀라지 마. 이거랑 선의는 아무 상관없어. 난 그냥 읽는 걸 좋아할 뿐이야. 에이, 또 나왔네. 이 잘난 척하는 말투. 좋아, 그럼 빨리 성의를 찾으러 가자. 어? 연비씨, 무슨 일 있으세요? 설마 저번에 그 손님이 또? 저번에 그 손님 일은 이미 해결했고, 이번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. 크로스리라는 상인이 너한테 장신구 장인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니? 크로스리라... 아, 기억나요. 그 스네지나의 상인 맞죠? 그 사람이 전에 광석을 가져왔었어요. 취가감인가 뭔가라고도 했었고요. 비녀 설계도는 또 얼마나 복잡한지. 제가 연락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장신구 장인 어르신이 겨우 비녀를 완성했었다니까요. 아주 오래 걸린 데다가 얼마 전에야 끝난 주문이라 기억나요. 뭔가 증거로 삼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, 크로스 씨가 장인에게 연락해달라며 왔을 때 확실히 취가감이라는 재료라고 했다는 거지? 확실해요. 왜냐면 그 비녀가 비싼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고 가격도 비싸서 총무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할 때 서류로 기록을 남겨야 했거든요. 크로스 씨가 절차를 잘 몰라서 제가 서류 준비를 도와줬었어요. 제가 일부러 서류 사본을 하나 남겨뒀는데 여기 보세요. 이름도 취각 봉황비녀예요. 등록된 걸 보면 비녀에 박힌 광석이 취가감이에요. 위에 총무부의 직인도 찍혀있고요. 이 서류 좀 빌려갈 수 있을까? 그럼요. 어차피 이 서류는 여기에 놔둬도 자리만 차지하는 거려. 연비씨, 혹시 또 누군가가 귀찮게 굴고 있는 건가요? 괜찮아. 문제가 좀 생겼을 뿐이야. 이 문서는 다 쓴 후에 다시 돌려줄게. 고마워. 왜 모두의 첫 반응이 다 똑같지? 증거는 거의 다 모았어. 마지막으로 불복녀의 백선생을 찾아가 보자. 목에 뱀을 두르고 있는 그 이상한 사람? 그 사람은 왜 찾아가? 왜냐면 그만이 취가감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거든. 그 증명서를 손에 넣으면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.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. 혹시 치치를 찾아온 건가요? 치치는 지금 약초를 캐러 갔어요. 그리고 연비 씨라니 더욱 귀한 손님이네요. 무슨 일이신가요? 설마 또 어떤 무식한 사람이 저희 가게 약이 효과가 없다며 생떼를 쓴 건 아니겠죠? 아니에요. 이번엔 제가 백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. 혹시 취가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? 취가감? 제 기억엔 7장 산경의 제6주석에 그 광석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. 7장 산경에는 이 광석은 산속의 옥수를 따라 자라는데 평범한 사람이 이 광석을 건드리면 화를 당한다고 나와 있죠. 이런 광석엔 확실히 원소의 힘이 강하게 흐르고 있어요. 만약 신의 눈이 없는 사람이 이 광석과 오랫동안 접촉할 경우 몸이 약해지고 심하면 성격이 변하거나 중병을 앓게 될 거예요.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온다라는 말도 있잖아요. 연비 씨를 보니 특별히 이 일에 대해 물어보러 온 것 같은데. 취가감의 양리적 특성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해달라고 온 거죠? 맞아요. 부탁 좀 드릴게요. 겨우 서류 한 통인걸요.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. 근데 여러분들 말고도 스네즈나야의 상인도 저에게 취가감에 대해서 물었어요.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대답을 듣고 유난히 실망하는 얼굴이었죠. 연비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스네즈나야의 상인과 관련된 건가요? 이 일은 백 선생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서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해요. 나중에 다시 와서 인사드릴게요. 별 말씀을요. 조심히 가세요. 저 백출이라는 사람은 늘 똑같아. 항상 뭔가 이상해. 내 착각인가? 내 생각엔 백출은 우리를 떠보는 것 같다고. 백 선생님은 항상 저랬어. 증거 수집은 거의 다 됐으니까 크로스에게 가자. 연비 씨, 조사를 다 끝내셨죠? 배상액을 알려줄 수 있나요? 조사는 확실하게 했어요. 배상액도 계산이 나왔고요. 아주 잘 됐군요. 그럼 바로 배상액을 알려주세요. 당연히 그래야죠.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
크로셀 씨는 지오 씨에게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모라를 배상해야 해요. 좋아했니? 제가 물어줘야 한다고요? 연비 씨,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? 그럴 리가요. 제 조사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당신이 지오 씨에게 빌려준 취각 봉황 비녀에 박힌 취각암은 사실 취함암이에요. 이 계약서엔 가짜면 10배로 배상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. 계약서에 따라 당신은 지오 씨에게 원래 가격의 10배의 모라를 배상해야 해요. 증거? 아 무슨 증거? 이봐요 연비 씨, 절 그렇게 근거 없이 모함하면 안 되죠? 전 거금을 써서 취각암을 구했다고요. 그 비녀를 장식한 취각암이 가짜라는 증거 있어요? 광석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계자들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죠. 연자, 우리가 찾은 증명서들을 꺼내줘. 이건 해취항에서 얻은 가공 기록인데 돌 부스러기의 견본과 석두 사장이 발급한 광석 증빙 서류예요. 그 사장 본인도 취각암과 취함암을 구별할 수 없는데 뭘 근거로 그 광석의 진위를 증명한다는 거죠? 게다가 취함암은 취각암의 표피예요. 전 광석을 쪼개 안에 있는 취각암을 꺼내고 취함암을 남겨둔 건데 이건 정상적인 거잖아요. 그런 말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. 당신들은 내 광석이 가짜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증거가 없는 얘기잖아요. 이런 말을 할 때는 증거를 가져와야지, 안 그래요? 첫 번째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네. 저 사람 처음부터 대처 방법을 생각해놨던 것 같은데 그럼 뭘 보여줄까? 법규와 증거를 따진다라? 응? 우리도 마침 법규에 딱 맞는 증거가 있어요. 어서 꺼내봐요. 이건 제 비녀가 정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잖아요. 아, 여기 총무부의 직인도 찍혀있다고요. 제 비녀에 박힌 광석이 취각암이라고요. 두 번째 증거도 쓸모가 없잖아. 이 사람 더 기세등등해졌어. 당신 말도 맞아요. 어쩌면 당신의 비녀가 정품일지도 몰라요. 그야 당연하죠. 이렇게 많은 증명서가 있는데 가짜일 리 있겠어요? 아, 잠깐만요. 제가 아직 마지막 증거를 꺼내지 않은 것 같은데. 여행자, 그것 좀 꺼내줄래? 그거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니까. 이건... 취각암은 산속의 옥수를 따라 자라는데 보통 사람이 이 광석을 건드리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. 이 광석과 오랫동안 접촉할 경우 몸이 약해지고 심하면 성격이 변하거나 중병을 앓게 된다. 크로셀 씨, 당신은 취각암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? 저는 몰랐어요. 몰랐다고요? 제가 생각하기에도 당신은 모를 것 같았어요.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걸 팔려고 내놓다니. 뭐하니, 이건 제 업무가 아니라 총무부가 해결해야 할 일 같은데요? 안 그런가요? 뭐, 당신이 몰랐다고 하니까 총무부에서도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일을 처리해주긴 할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, 크로셀 씨. 제가 모은 이 증거들은 조금 있다가 공정하게 총무부에 제출할 테니까요. 총무부가 이 안건을 심사할 때 크로셀 씨도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. 뭐? 아니, 잠깐만! 저는... 알고 있었어요. 알고 계셨다고요? 크로셀 씨, 취각암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이상... 아니에요. 그게 제 비녀에 박힌 건 사실... 그게 아니에요. 아니라고요? 뭐가 아니란 거죠? 그 광석이 취각암이 아니란 건가요? 그렇다면 지오 씨에게 원가의 10배를 배상하셔야 할 텐데요. 크로셀 씨, 왜 답이 없으시죠? 제 의뢰인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. 연비 씨, 카리스마가 장난 아닌데 완전 딴 사람 같잖아. 인정해요, 인정해. 그 비녀에 쓴 광석은 취함암이에요. 저도 정말 운이 없었다고요. 간만에 거액 들여산 취각암으로 좋은 장신구를 만들어 비싸게 팔려 했는데 취각암을 며칠 갖고 다녔더니 요새 통잠도 못 자, 먹지도 못해. 게다가 계속 불안했어요.
불복녀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런 돌은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럼 쓸데없이 돈만 낭비한 게 되잖아요. 그래서 취가감이랑 비슷하게 생긴 취아맘으로 비녀를 만들었어요. 진짜 취가감은 특제 상자 안에 넣어뒀어요.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한다고요.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감히 팔지도 못하고 대여만 했는데, 아 근데 지호씨가 빌려가자마자 잃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이야, 정품도 아니면서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려고? 나도 그럴 생각은 없었어. 하지만 같이 장사하는 동료들이 내가 취가감을 산 걸 알고 내가 얼마나 버는지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다고. 내가 가짜 비늘을 팔았단 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랬다간 쫄딱 망할 거야. 자, 하소연은 거기까지. 전 이런 일엔 관심 없거든요. 어쨌든 계약대로라면 지우씨한테 원가 10배를 모라로 배상해야 해요. 10배라니, 10배? 크로슬 씨, 곧 기절하겠는데. 그리고 지우씨와 맺은 계약에 따라 배상금의 20%는 제 몫이죠. 이 20%라고? 내가 취가감을 그 돈 주고 샀는데. 저 그렇게 큰 배상금은 필요 없어요. 비녀에 달린 취가감이 가짜였다고 해도 제가 크로스 씨의 비녀를 잃어버린 건 사실이잖아요. 사실 배상은 제가 해야죠. 지호 씨. 하지만 크로스 씨에게 그 취가감은 쓸모 없으실 테니 저한테 주시고 서로에게 진 빚은 청산하기로 해요. 네? 그건... 알았어요. 일단 돌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으니. 연비 씨, 이 취가감은 연비 씨에게 드릴게요. 이 정도면 보수로 충분하겠죠? 규칙과는 다르지만... 뭐, 그럼 그렇게 하죠. 이번 일은 정말 감사했어요. 나중에 시간 괜찮으실 때 제대로 인사드리러 갈게요. 그럴 필요까진... 참, 하나만 더 물을게요. 지호 씨, 크로슬 씨를 용서하신 건가요? 네? 그럼요. 이미 용서했어요. 그렇군요. 다행이네요. 크로슬 씨, 제 의뢰인이 용서한 것 같군요. 그래요. 아, 다행이에요. 정말 다행이에요. 그리고 크로슬 씨와 동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. 크로슬 씨가 만드셨던 비녀를 보니 장신구 디자인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요. 저희 집은 광석 장사를 해서 예쁜 광석들이 많거든요. 저희 집에 쌓여있는 광석들이 크로슬 씨 손을 거친다면 분명 잘 팔릴 거예요. 아이,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도 해결됐고 할머니가 부탁하신 취가감도 손에 넣었으니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네요. 맞아! 원래대로라면 여기저기 비녀 찾으러 다녔을 텐데 문서 더미로 문제를 해결할 쪽이야! 비녀는 결국 못 찾았지만... 목적에 맞는 방법을 써야지! 의뢰인 지효씨는 배상금 감면이 목적이었거든. 리월을 다 뒤질 바에 애초에 가치 없는 비녀였다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? 선인이라... 너도 그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? 할머니한테 들었을 텐데. 오늘날의 리월항은 인간이 다스리는 도시라고. 선인보단 법률 자문가란 직업이 나한텐 더 중요해. 오늘날 리월항에서 선인보다 율법에 정통한 법률 자문가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 말이야. 누구누구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. 어쨌든 물건도 찾았으니 할머니한테 가보자.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거야. 왔구나. 취가감은 찾았니? 아주 잘했어. 이제 재료는 다 모았구나. 할머니, 물건도 다 찾았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. 손님들이 기다려요. 얘는 어서 가보렴. 남은 일은 이 할미한테 맡기거라. 그럼 갈게요. 참, 여행자! 내가 준 명함은 잘 보관해둬. 요즘 외국법을 연구 중이거든. 다른 나라에서 법률 문제가 생기면 날 찾아와. 단골은 특별히 할인해주니까. 연비야, 안 가니? 안 갈 거면 와서 할머니 주전자나 닫고. 가요, 지금 간다고요. 에휴,
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. 애 아비가 아망제군을 모실 때만 해도 이 난리는 아니었단다. 그렇지. 하지만 리월도 변했으니 선인들이 맞춰 따라가야지. 연비 그 애가 유난스럽긴 해도 우리들 중에 이 도시와 가장 친한 선인이야. 오늘날의 리월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단다. 자,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 할미가 작은 선물을 만들어주마. 우와, 기대된다. 어떻게 만들었어? 그냥 주전자 하나 만드는데 오래 걸리진 않으니 잠깐만 기다려보거라. 자, 다 됐다. 이 속세의 주전자가 선물이란다. 잘 보관해야 돼. 깨지기라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. 주전자를 왁자지껄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도면들을 쓰면 된다. 근데 할머니, 이 주전자는 어떻게 써? 걱정 말거라. 이 할미가 부른 작은 녀석이 언제나 그 안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속세의 주전자와 관련된 건 그 친구에게 물어보면 된단다.